첫걸음부터 함께하는 엑셀, 엑셀의 시작과 끝을 함께해요. 이 시간에는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일단 보시면은 음, 여러분이, 데이터를 입력할 때 우리 이런 작업 많이 입력을 해요. 어떤 거냐면은 b 의 3번지 쯤에다 마우스를 놓을게요. 여러분이 어, 번호를 좀 책정을 해요. 보통 넘버, 뭐 1년 번호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럼 번호를 쓸때 보통 1, 2, 3, 4, 5, 6, 7, 8, 9, 10 입력을 해요. 막 이렇게, 단단단단단단단 이렇게. 막 틀리고 이거는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면 그 번호를 입력을 할때 처음에 몇 번부터 시작을 할 것이냐? 나 1번부터야. 그럼 이렇게 1. 이렇게 번호를 써요. 하나는 써야 돼요. 그리고 엑셀에 정말 대단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채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채우기는 여러분이 1 썼죠. 그러면 이 셀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셀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조그만 사각형이 하나 있어요. 그 사각점에 마우스를 딱 갖다 놓으면은 얇은 십자가 모양으로 마우스 포인터가 바뀝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단은 어 괜찮아요 마우스를 꾹 누르세요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요 조금만 끌어요 많이 끌지 말고 놔요 어때요 어 복사가 되는데요 예 이런게 바로 채우기예요 어 근데 저는 원하는게 원투 드리프 1234인데 1만 나오네요 실망스러운데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자1 지우지도 마세요 1 클릭 다시 자, 잘 보세요. 이런 숫자 데이터는요. 여러분이 그냥 끌면은 복사가 돼요. 근데 정말 뛰어난 기능이죠.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하고 자, 다시 한번 얇은 십자가 채우기 핸들링 자, 이 상태 컨트롤 키 눌러요. 그리고 끌어요. 찍 원하는 만큼 놓으세요. 어떻습니까? 와 일식 자동으로 증가하여 채우기가 완성되네요? 예. 바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여러분이 데이터를 자동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 어떻습니까? 정말 데이터 입력을 할때꼭 필요한 기능 아니겠어요? 아, 어, 좋은데요? 예.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이 기능 보고 정말 편리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대중화되다 보니까 어때요? 아, 이거보다 좀더 나은 기능은 뭐가 없을까? 다른 분야에도 얘를 이용하고 싶어?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바로 날짜에도 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날짜 데이터는 어때요, 여러분? 어, 여러분 날짜, 뭐, 원하는 날짜를 써보세요. 뭐, 저는 예를 들어, 연도, 2020년. 12월. 며칠을 쓸까요? 빼기. 이렇게 연과 월 사이, 월과 일 사이는 이렇게 빼기를 써야 돼요. 21일 썼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써요. 그럼 엔터를 칩니다. 날짜는 이렇게 써야 돼요. 연, 월, 일 사이에 각각 하이픈으로요. 엔터 꽝. 어때요? 나오죠? 참고로 날짜도 시간과 똑같이 이런 숫자 데이터들처럼 셀의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 날짜는 자, 얇은 십자가 보이세요? 어, 끌어보세요. 어디로요? 아래로 핸들링 고고고고고 어떻습니까? 우와 얘는 컨트롤키 안 누르네요. 네, 그냥 아래로 핸들링 하면은 알아서 1일씩 증가가 됩니다. 오, 신기하다. 근데 아래쪽으로만 끌어집니까? 아니요. 오른쪽으로도 핸들링이 됩니다. 잔디밭이 뜨는데 이건 뭔가요? 에, 이거는 셀의 너비가 좁아요. 이런 뜻입니다. 이럴 때는 겁먹지 마세요. 이 FG, 요요 열머리 끌 있죠? 열머리 끌을 범위로 잡아요. 그리고, 어디든 좋아요. E와 F 사이든 F와 G 사이든 마우스를 놓고 경계선에서 따닥! 바로 요 모양 나왔을 때 따닥! 이러면 돼요. 아, 어, 오른쪽으로도 핸들링이 된다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채우기 작업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날짜를 일일 단위로 증가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한달 주기로 날짜를 데이터 데이터 날짜를 입력해야 할 필요도 있고 숫자 같은 경우도 10 20 30 40 이렇게 입력을 한다던가 5 15 25 35 이렇게도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즉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패턴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채우기 작업을 할 때, 자, 저는 새로운 도화지를 열어서 작업을 할게요. 세트 2 열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이렇게 날짜 데이터 같은 경우, 날짜. 자, 날짜가 매월 10일을 표시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12월 10일, 1월 10일, 2월 10일, 3월 10일, 이렇게. 그래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 2020년 빼기 12월 10일 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루 단위가 아니라 한달 또는 열일 또는 5일 여러분이 원하는 날짜가 그 다음에 나오길 원한다면, 엑셀에게도 생각의 시간을 주어야 해요. 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즉, 2020년 12월 10일 다음에는 2021년 1월 10일이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럼 엑셀이 이 처음 데이터와 두 번째 데이터 사이의 간격을 계산하여 데이터를 표시하게 됩니다. 패턴 인식이에요. 이렇게. 자, 범위를 처음에 이렇게 잡아줘요. 됐나요? 그리고 핸들링 포인트 보이죠? 이 상태에서 아래로 끌어줍니다. 즉, 어때요? 우와, 정말로 데이터가 매월 10일이 표시가 되네? 맞습니다. 그럼 숫자 데이터도 이와 같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어 제가 번호를 표시하는데 번호를 10번, 20번이다. 그러면 10번을 쓰고 엔터 치고 다음 데이터 패턴 측면에서 써 줘야 돼요. 10 다음에는 20이 나오게 해 줘. 이렇게 엑셀에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엑셀에게 이두 개의 데이터를 범위로 반드시 잡아 준 다음에 핸들링 보이죠? 이 상태에서 어때요? 아래로 찌익 끌어주면 됩니다. 아, 이건 컨트롤 키 누르지 않습니까? 안 눌러요. 그냥 아래로 핸들링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답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예, 네,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면 음, 이런 건 오로지 날짜하고 숫자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것도 돼요. 문자와 숫자가 혼합된 형태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예, 상세 부서 예, 부서 연락 뭐 이렇게 쓰고 어, 부서가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일 영업일 팀 이렇게 쓰면은. 영업 일팀을 쓰고, 만약에 우리 팀이 영업 7팀까지 있다면, 영업 일팀을 쓰고, 여기 핸들링에서 아래로 찌끌면은, 어떻습니까? 문자는 그대로 숫자는 1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 돼요, 여러분? 예. 네, 이러한 원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채우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러한 채우기 기능을 익혔다면 곧바로 응용을 하셔야 돼요. 어디에 어떻게 응용을 하면 좋은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되게 많죠. 뭐1 예로 여러분 업무에 자 시트 3이라고 써있죠. 따닥 해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씁니다. 주간계획표 또는 주간일정표 뭐 편한 대로 써요. 엔터 꽝 자, 엔터를 치고 여러분, 이 시트는 다른 시트들과는 좀 도드라지게 뭔가 결과물을 내야 할 것이므로, 오른쪽을 눌러서 탭색 색상을 하나 예쁜 걸로 골라 주시기 바래요. 확인, 이렇게 눈에 띄죠. 자, 주간계획표 선택하고, 지금 방금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어, 이렇게 의미 있는 문서를 아주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b 의 아, c 의 4번지쯤에 마우스를 놓을까요? 네. 그리고 써요. 뭐, 시간.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시간은 어때요? 보통 우리가 업무 진행하는 시간부터 써도 좋고, 6시부터 뭐, 일과가 시작된다면, 6시부터 써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6시. 시간을 입력할 때는 여러분 콜론 6시. 엔터 꽝. 이렇게. 됐나요? 예. 네. 자, 6시부터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래로 이 6시 입력을 하고 아래로 쭉 끌어 보겠습니다. 자, 아래로 쭉 일단 끌어 볼게요. 자, 끌면 어떻습니까? 쭉쭉쭉쭉, 어디까지? 네네네. 여기 쭉 표시를 해서 여기까지 표시를 해보죠. 자, 이렇게 나와요. 참고로 12시에 땡. 나머지 필요 없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어때요? 아, 1 시간 단위로 표시가 되는군요. 예. 네. 이렇게. 시간 단위에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그 다음 시간이 입력이 됐다면 이번에는 그 위에 요일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표시를 할까요? 어 일요일까지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좋아요 그럼 여러분 월요일을 어떻게 월요일부터 쓸게요 월요일은 어떻게 요뭐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기 바래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오케이 월요일 또는 월, 이렇게 써도 오케이. 또는 어, 월요일, Monday, MON, 이렇게 써도 오케이예요. Monday는 안 됩니까? 이렇게, 아 어, 이것도 오케이예요. 여러분 편한 대로. 저는 먼, 여기까지 쓸게요. 그리고요, 에, 쓰고 나서 여러분, 갑니다. 어디로요? 오른쪽으로 고고고고고, 이렇게 일요일날까지 나오게 할까요? 자, 놓겠습니다. 어때요? 와 나오는 거 봐, 네 이렇게. 참고로 월요일 쓰신 분은 끌면은 일요일까지만 끌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아 정말 간단한데, 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은 지우는 게 좋겠다. 예, 네, 이렇게.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조금 더 배운다면 완성도를 위해서. 행의 높낮이는 여러분 여기 사 행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죠 위 아래 이렇게 머리글과 머리글 사이의 공간 이 상태를 잡아당기면 행의 높낮이를 여러분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요 열의 너비는 이렇게 열 머리글에서 잡아주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그럼 5번부터 6이 밑에 얘네들도 너무 좁은데 늘리면 될까요? 예. 네. 편한 대로. 우리가 정식 메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와, 그럴 듯한데? 예. 네. 그리고 어떻게요? C4 클릭하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엑셀에 이 각각의 이 눈금선 보이죠? 이 선들이 인쇄가 돼도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얘의 맨 얼굴은 보기 메뉴에서, 보기 메뉴에 보시면 표시 그룹에 눈금선 체크되어 있죠? 이거 뺀 얼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을 프린트로 인쇄하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되느냐면, C4번지부터 Sunday에 어디, 여기 여러분, 0시, 보이죠? 여기까지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범위를 잡으셔야 됩니다. 범위를 잡고, 홈탭에서, 요거 글꼴에, 테두리 보이죠? 여기서 모든 테두리 이렇게 눌러주면 깔끔하게 선이 생겨요. 이렇게 해야 인쇄를 해도, 어, 여러분이 필요한 그러한 주간 일정표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 되네. 주간 일정표는 어디다 써요? 셀 경계선이 안 보이니까 답답한데요? 그런 까닭에 MS의 기본이 보기에 눈금선을 체크를 해 놓는 거예요. 근데, 처음 엑셀을 보는 분들은, 아, 이거 인쇄할 때 이게 나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위에 주간 일정표라고 써야 되는데, 어, 그거 어떻게 쓰죠? 이런 분 계시는데요. 이런 그 글자는, 물론 여기다 이렇게 주간 일정표. 이렇게 쓰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MS Office 제품은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그러니까 기본 그 메인 기능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삽입에 삽입 눌러보시겠어요. 삽입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일러스트레이션에 보면은 그림 도형 이런 거 보이세요? 예, 바로 여기 도형에 가면은 이 셀과는 별도로 도형 그림들이 이렇게 이거는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동일해요. 아, 여기서 이 기본 도형이 있죠. 이런 애들을 활용을 많이 하세요. 자, 여기 텍스트 상자. 이걸 뭐 별도의 메뉴로 뭐 따로 이렇게 구성하는데 그럴 필요 없고, 여러분이 파워포인트 활용하시는 분이라면 엑셀도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그렇게 쓰세요. 자, 여기 텍스트 상자 클릭.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요? 주간 일정표. 이렇게. 얘는 셀과 독립적이에요. 이렇게 써가지고, 글씨 크기 확대. 띵띵띵띵띵. 파워포인트 잘 하시는 분들은 파워포인트 나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글씨 색깔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아, 이게 되는군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원하는 곳에 배치할 수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해도 좋아요. 이렇게. 나도 되고. 됐나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는, 여러분이 셀의 내용이 아니라 별도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그곳에 이렇게 놓기 좋게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럴 때는 도형을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채우기 기능이에요. 그럼 이렇게 만든 문서는 저장을 또 어떻게 하느냐. 저장 파일은요. 아, 여기 여러분 파일에서 또는 여기 이 위에 이 메뉴를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불러요.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저장 단추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있을 겁니다. 저장 단추 누르시면 되고, 이게 없어요. 이런 분은 파일에서 저장 보이시죠?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 찾아보기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문서에 방을 하나 만들까요? 새 폴더 눌러서 방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ABC 뭐 이렇게 방을 만들게요. 그리고 엔터를 친 다음에, 어, 이름을 하나 쓰면 되겠죠. 자, ABC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 여기 만들어졌죠. 자, 연 다음에 참고로 여러분, 파일 형식은 통합 문서, XLSX에요. 확장자가 자, 파일 이름은 간단하게 EX1이라고 쓰겠습니다. EX1 이렇게 하고 저장 눌러주면 돼요.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ex1.xlsx 파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우리가 그 데이터 필, 즉, 채우기 기능을 이용해서 문서를 이렇게 빠르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어, 반드시 엑셀이라 그래서 셀에 모든 내용을 입력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어떤 헤드라인이라든가 또 도중에 어떤 강조를 해야 할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할 때는 삽입에 다른 오피스 제품처럼 그 일러스트레이션 안에서 도형이나 그림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 예.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엑셀은 오로지 셀에만 막 입력하고 계산한다 하시는데 실제 업무를 보다 보면은 그림도 참고 자료로 그림도 삽입을 해야 되고, 그림 안에 뭔가 깨알같이 설명도 써야 되고, 이런 일도 굉장히 많아요. 뭔가 서식을 만들 때, 그럴 때 도형을 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